자, 저희가 이 한동을 사서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게 몇날 며칠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몇날 며칠을 했는지 모르는데 한번 가볼게요. 또 이제 오늘 또 시작을 한번 또 해봅니다. 해봅니다. 한번 또. 몇날 며칠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황언니 또 이제 앉아서 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 생각도 없고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이거 하다 보면. 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해주고, 언니는 이제 저 털어내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저희의 일상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저렇게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 있고, 어떤 때는 스님의 강의를 들을 때 있고, 어떤 때는 명상가의 강의를 들을 때 있고, 오늘은 또 정법 강의를 또 듣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도 또 듣고, 도인의 강법도 듣는데, 자, 오늘은 제가 베이비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를 좀 들으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켜봐 주세요. 이 사회 처음 이 7천년 만에 처음 지금 사회에 나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이쪽은 진짜 딱딱한데 엄청난 질이 좋겠고 여기는 딱딱해 여기서 더 작은 물질의 어느 둘이 이거는 진짜 없네 여기는 자기가 진짜 없네 이
현지점도 확장이 돼버립니다. 세포가 전부 다 확장 분열되거든요. 그렇게 돼갖고 있는데 심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이제 이 자연의 힘은 가만히 있어요. 농가에서 판매하는 건데. 농가에서 판매하는 건데 다 팔렸던데. 예예. 유튜브에 찍었을 텐데 보셨어. 기초를 마련해 배웠다면 이제 정신적인 교육을 받도록
잡아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앞으로 이게 나오고 나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 근데 인간은 도구이 아니고 힘이다. 힘인데 공감심을 갖고 있지. 몰라 이거. 일진과 비물질이 지금 숨기가 있는 거죠. 여기 먼저 줄게. 그건 먼저. 아니 가위보다 이게 나아. 비물질은 되는지 가위는 자르니까 편하지.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이 3차원에서 이걸 해버릇해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받아. 언니가 이동. 그걸 내 자식이라고 욕심을 딱 내버리니까 이제 자연에서는 개인적으로 사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삼신은 공으로 있는 거예요. 공. 이제 자식을 이 자연의 자식이라고 놔둘 때,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놔둘 때, 그럴 때는 신들이 도와야 되는 거고, 네 자식이라고 딱 품어버렸을 때 이거 네가 키워야 돼요. 이게 3주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주 안에 내가 또 깨치지 못하고 자식을 욕심으로 자꾸 끌어안아 버리면 자식들이 간다. 가버리니까 이 몸을 내가 추스리는데 이 자연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애가 뜯는 대로 아주 천천하게는 다시 이렇게 회전목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70%만 되고 30%만 지금 부르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있었는데 된다든지 내가 15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내 몸이 다 정상적인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탈수기 때문에 바람이 수술이 있고 바람, 바뀌면서 바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람 분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른 합병증을 자꾸 부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체에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계속 너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함에 가다가 어떤 일들이 또 생기느냐. 자식을 팔아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식을 네 자식으로 나누면 이 화를 입는다. 그게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 반풍수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근본을 모르니까 자식을 팔아라. 어디다 팔면 되노? 부처한테 팔아라. 이래갖고 부처 방석 밑에다가 이름을 써가였습니다. 그래갖고 돈을 얼마 줘야 돼? 그런 아이템을 삼아갖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급집에 팔아라. 급집에 이름을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이래갖고 또 방편을 씁니다. 이거는 방편이지. 방편.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움으로 조금 덜 들어보지만 방편을 썼으니까 그 어느 기간 안에 또 겹쳐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데 전문적인 거를 내가 이제 풀어주면 이제 답을 풀어주면 나중에 이거는 만질 게 한없이 만져야 되는 거죠. 적응 못하는 애가 아닌데 왜 그래? 친구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같이 놀리고 조금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너는 누구랑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있지? 어쨌든 거기서 네가 마무리를 잘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응? 언제 내려와도 너는 환영했지만 네가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내려오면 안 돼.
아무튼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항상. 응?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냥 지나는 대로 할까 했는데,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잘했다. 그리고 또 처음 들어가서 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 네, 나이들이 다들 어리니까. 그렇지. 부담스러운 느낌이죠. 그치? 잘했다, 근데. 어쨌든, 네가 하는 만큼 하다가, 어? 여기는 언제든 너는 환영이야. 너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어? 일단 거기서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와, 어? 윗사람은 그냥 윗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은 너한테 얼마든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네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나이 그냥 먹은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 네가 그 밑에 사람한테 얘기를 잘해서 그 사람들하고 입맛 붙이고 하다가 언제든지 데려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래, 은서가. 언제든 우리는 너와 같이 할 거예요. 그래. 그냥 네가 결정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잘하고 와. 한석이었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석이까지 하고 모음처럼 들어갑니다. 이 사회 엄청난 인간 사회 엄청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정신적 생각이 아니고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 그렇게 느낀 거야. 네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연의 자신이지. 내가 생산을 했지만 이 안에 영혼이 들면 내가 올랐다. 내 자신도 그렇지 않느냐. 일을 좀 해보고 깨달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래서 그랬잖아. 처음이 하는 방법이 기분이 오늘은 또 기분이 엄청 좋은데? 어저께 아는 사람이 그 애가 하나가 그랬잖아요. 10살 정도 되는 애가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아우 동태장님 아우 1년만 더 해야겠다. 근데 걔가 누구랑 적은 시간표가 아니다라 사실 지 스스로가 그랬어? 그랬어? 엄마 저건 뭔다고 그렇게 맨날 그런 거 같은 거 아니야. 나이 먹었으니까 어디서 갈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서 애들이 어려워해서 좀 그런 걸 갖다가 쟤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마당에다가 날 대기를 나이가 게임기에서는 좀 나이가 있잖아. 이제 그 좋은 날에 최고 좋은 날이 뭐냐? 하나가 그랬다잖아. 전투장이 뭐 반드시 하늘에 자연에다가 우리 쉽게 이렇게 한다고 옥수 한 잔. 아무도 전투장님한테 뭐라는 사람 없잖냐. 그래, 걔가 눈물을 짓을 하나 있는 아니잖아. 좀 다듬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커플로 하늘에 우리 피를 나랑 뭐. 처음 들어가서 처음부터 적응이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 용서를 받고 나면 산업병이 없어진다. 우리 전부 가족들이 일단 초창에 그렇게 오면 지금 또 기분이 또 좋아. 바람도 안 들고 요새 몸도 지원자 그래 봐. 지원자.
그치? 그러니까 걔는 어디 식당 가서도 불편한 걸 못 보잖아. 내가 지가 불편했던 거 알지? 그치? 그랬던 거 알고. 아유, 너무 막깜짝 놀랐더라, 그 하나가. 검사장님 어떻게 돼? 나랑 1년만. 아니, 더 이상도 아니야. 1년만, 1년만 해보자고.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해보자. 내가 이 영상을 오늘 현석이 보라고 이걸 찍으려고 그랬던 건데. 10월 1일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이런 거란다. 어? 하루 일상이 이런 거란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자식으로 땡겨버렸으니까 동물로 취급한 그 죄는 천벌로 해서 다스린다. 이래갖고 우리야 얼마든지 환영인데 지가 와서 적응을 못할까봐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Thank you.
시원한 걸 먹어. 지가 또 거기까지 넘어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인 소리가 사실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 배우를 갖다 세계 속의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 다 성장을 했을 때 아우 연서가 왜 더 커지네. 그들이 아는 중심적인 이 힘이 그러니까 세계가 풀지 못하는 일을 다 풀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너 때문에 나간 게 아니니까 중심에 2013년부터 시작을 하는 그간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고 지켜줬다면 지켜줬대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지고요. 1년만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말할 때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저기 이제 후계가 있지 않았지 우리가 애국의 그 학교에서 그 얘기 통했잖아요. 아 그래서 선배가 통하다가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뭐야 좀 틀린 거예요. 아우 다시 와도 여기 나 대화도요. 결국 결혼이 되고 말을 하는데 진이 안 틀려. 그럼 결혼하고 싶어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있다니 지금 지식이 떠나는 게 무슨데 지금 결혼을 하려고 말을 이렇게 쓰고 보니까 나 만날 때는 좋았는데 몇 번 만나고 결혼하네. 나 왜 말을 해보니까 진이 내보다 안 좋은데 이 알아보고 아내라고 뭔가 진이 있다. 비행을 보낸 사람은 아내를 보냈거든. 아예 인터를 보내서 그것도 일리가 있고 얘기를 못 보낸 거지. 그렇게 보니까 이것도 자기가 불편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을 이야기하네요. 대답을 안 하면 못 하잖아. 근데 답답이 안 떨어지면 어떤 대화를 해도 그 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친구를 우리가 인연을 하더라도 말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게 친구하려고 그러죠. 말을 해보니까 너무 모라다 친구예요. 이제 인연은 그렇게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들이 남자들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왜? 왜? 말의 질량이 내보다 우수한지 모름. 질량에 뭔가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안 살라고 그런다. 그러다 특이하게 여성들은 그 질량을 찾아보고 여성들이 질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지금 움직이는 질량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 여성들이 지식을 갖추어서 우수하다 보면 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하니까 이 우수한 사람이 그게 우리가 21, 22살에 결혼해서 엄청나게 쉬울 건데 우수해지기 전에 전쟁을 해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본 거죠. 거기 애도 놔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가면서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렇게 좀 다 컸는데 그냥 남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여자들이 지금 자꾸 질량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된 질량으로 뭔가를 지금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고 그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대화가 안 나오니까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거다. 나온다는 소리가 걔 이제 그냥 나오다가 우리들 보니까 어리가 가서 이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을 같이 사냐 이래. 자기 어리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했을 건데 어찌 끽소리도 안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됐나 보다. 국제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적응하는 분이 있었어. 아 그랬어? 내가 필요해서 국제로 나가야 되지. 국제 결혼을 하려면 그 집안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결혼하고 소리가 근데 잘 풀려가야 되는데 그 집안에 내가 필요하다 이럴 때 내가 내년에
그때 내가 우수하면 부모가 바르게 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된다. 새로운 그 원리를 아는가? 왕언니 나누면서 뭔가를 발전시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집안을 발전시키죠. 현선이가 바르게 살면 승훈이는 저절로 잘 된다. 맞지만 또 내 꿈을 발전시키고 나면 맞지만에서 그래서 그저 구체적으로는 내 자식 걱정을 하지 말래잖아. 안 하니까 우리가 문화가 그렇게 또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 자식 걱정은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자식은 저절로 잘 된다. 그 원리만 알면은 안 되잖아. 이 집안이 엄청나게 대화도 풍부하고 질이 좋고 이렇게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해놨으면 이 집안에 초청을 했을 때 이 집안을 못 가져오는 이게 다 수능이랍니다. 이래가면서 여기에서 저는 직원들도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가족은 이런 것이다. 이걸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마음에 드는 게 좀 그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나도 안 되고 기억나서 이게 살다가도 알아가지고 성격을 알잖아. 누가 이 집에 와갖고 이런 병을 갖고 그거랑 돌진이 되는 이것이 하나의 신패러다임.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7천년 동안 조상들이 키워낸 너희들이 인류에 나가서 한 과정을 이루더라도 모범적이네. 이 모범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럽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도 가르쳐서 이 사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교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셀프 취하고 잠 만났다고 결혼이 된 거거든. 이게 충분히 해가지고 애 만났다고 그렇게 되는 가정이 만들어졌네. 가족은 하나의 나라예요. 가족이 작은 수업 공기라. 이게 하나의 자유를 만들어놓은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다 여기에 따른 데 있어.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언젠가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교육도 없고 모두 없이 해갖고 전부 다 막 결혼시킨다, 국제결혼을 시킨다고 단체도 만들어지고 막 조직도 만들어지고 내가 뒤섞어가지고 혼혈화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천대받는다든지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아버린 거야. 국적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지만 이분들이 왜 시가 있죠. 이 모든 이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좀 못난 게 있어요. 못난 물질이 안에 내용 참 좋은데 이게 못났어. 못났는데 이걸 갖다가 접붙입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종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 그렇게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이놈 종자하고 이놈 종자하고 이렇게 붙으니까 이 모양은 우수하게 나와. 잘생긴 사람한테 장착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멀쩡하게 저지를 감수하고 멀쩡하게 잘생기시면 잘생긴 감수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잘생기는 거 감수하고 나면 나중에 피부를 올리면서 살다가 말을 듣게 된다고 교육들을 하고 싶은 말을 안 한다고 개발하고 있다고 개발하고 반전시키고 이런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사람 얘기해야 돼. 뭔가 봐야 돼. 아 이야기해야 돼. 그걸 받은 사람들이 안정을 써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지금 바로 만약에 재밌게 행복하게 사냐 전부 다 이상해져서 금방 말을 안 하는 거지. 문화가 틀리다고 이게 핑계로 또 이상해졌다. 그건 핑계가 나 때문에 문화가 틀리다. 그게 아니고 핑계로 핑계가 그러면 되거든.
그래도 안 되겠는데 오늘 가서 뭔 일이 있을 거지. 용받은 걸 갖고 자기 눈이 없어서 세상이 풀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나는 이걸 보러 다닌 거죠. 아 그런 말 신뢰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할 거냐? 이걸 보러 다니는 게 반응을 다니는 거. 알 수가 없는데. 걔는 얘는 여기 와서도 우리하고 합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마음 안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있어요. 왜 남자는 또 그 사람 방식 그렇죠? 여성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여성은 7천 년 동안 배양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도 안 죽고 안 죽고 빼놓고 나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해주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해보고 수영장에 떠났다는 추억은 일생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외국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댁 안에서 키워갖고 난 좀 나와가지고 자연에 할 일이 따로 있게. 예. 그렇지, 아빠도. 예, 지금 무험 처리라서 왜요? 무험 처리는 뭐 어떻게? 예, 말해봐요. 자, 운동 한번 합시다. 자, 운동 한번 하고.
마음을
마음은 부처가 되는 거고 본래 부처였는데 마음을 못 써서 중생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종 성가의 가르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불교는 마음을 잘 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에게 복으로 오고 마음을 못 쓰면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불교설화, 마음을 잘 써야 복이 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불교설화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그 여러분 황해도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구나. 예, 저도 지금 가봤어요 하면서 문제 있는 거죠? 예, 예, 예. 안 속네. 예, 그래요. 황해도 벽성군에 도문마을이라고 있답니다. 황해도 벽성군에 도문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 거기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엄청난 욕심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마음을 쓴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좀 베풀 줄도 알고 마음도 넉넉하게 쓸 줄 알아요? 참 사람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들 보면 아까도 개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 지 먹을 거 있으면 누구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개들도 버릇을 잘못 들인 개는 평상시에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하다가 뭐 뺐다기라도 던져주면 주인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개는 주인이 그 먹는 거 아니 그러니까 잘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그 좀 이렇게 이렇게 잘게 부러뜨려 가지고 먹이려고 지 먹는 뺐다기에다 손 대면 주인이 그거 가져가는 줄 알고 그걸 물어버리는 개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이 저기 이제 산에 있을 때 그 절에 개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한테 항상 지나가면서 먹을 걸 이렇게 던져줬답니다. 아, 치즈도 던져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툭툭 던져줬는데 걔가 화나는 거죠. 어디 걔가 치즈를 흘리래. 근데 이제 스님이 이제 당신 먹을 거 툭툭 던져줬는데 하루는 이제 또 뭐 하나 이렇게 먹을 걸 던져줬대요. 뭐 육포 같은 거, 쥐포 같은 거 던져줬나 봐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이상한 데 떨어져서 걔가 고고 끈달린 개가 곧 먹는데 애를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안타까워서 이거 좀 잘 먹으라 하고 손을 딱 갖다 댄 순간 물어버려가지고 거기 막 피가 났던 스님이 심하게 그렇게 평상시에 먹을 거 준다고 꼬리 흔들던 개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스님 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개지 네? 그런 인간이 물었으면 뭐 저런 개 같은 놈 하겠지만 말된다. 그 초창기 때 저의 이제 소나무 프로그램 보신 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저 제가 이제 단양에 있는 이제 저희 토굴에 이제 진돗개 한 마리 예? 호구라고 해가지고 예? 내가 네 호구냐 그 말고요 약간 식계에서 호랑이 색깔 나는 호구라고 있어요. 그 호구 이제 호구 이제 우리가 호돌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걔는 버릇을 잘 들어서 되게 순해요. 먹고 있는 거 입에서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어요. 얘가 성분이 있어. 네. 그러니까 개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물고 있는 거 이빨에서 빼내도 가만히 있고 네, 주인이 먹는 거 가져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개가 착하다. 네. 그래서 개는 주인을 닮잖아요. 예, 제가 착해요. 네? 네. 그래요. 예,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그 마음 쓰는 게 개 같아요. 자기가 자기 거는 그냥 꼼하니 자기 것만 더 이렇게 가슴에다 부둥켜 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베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걸식을 해도 구걸을 해도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오히려 오면 하인을 시켜서 두둥겨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걸식하는 사람, 거지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쪽박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쪽박 깬다는 얘기 들었죠. 그 거지들 유일한 재산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 바가지인데 그 바가지를 깨버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참 못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이 찾아오면 스님들한테는 그렇게 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을 이렇게 이제 탁발하러 오신 스님을 모욕을 주고 아주 못됐어요. 예? 자,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기생들을 부르고 띵가띵가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이 구두쇠 영감이 놀고 있을 때 어디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왜 아니 왜 이거 기분 좋은 날에 왜 또 중들 목탁 소리가 들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탁발을 온 거에 느껴진 거예요. 아니 아직도 내 소문을 못 들었나 해가지고 화가 나서 딱 나가 보니까 스님이 다 목탁을 치면서 반야신경을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쌀에 탁발을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딱 가만히 있다가 싱긋 웃으시면서 스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바람에다가 썰려는 바람에다 똥을 집어넣는데 싱긋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거사님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쌀 달라 음식 달라니까 짜증나셔서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두쇠인 거면 이 스님이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그래 내 짜증나서 그렇다고, 왜 자기네들 사지육신 멀쩡하면 자기네들이 일을 해가지고 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좀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맨날 찾아와서 사람을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싱긋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다시는 그지들이 못 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 스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는 거지들이 못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러니까 저 뒷산에 올라가면 집 뒤에 뒷산에 저쪽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눈머리를 달고 계속 있어요. 아시죠? 용 죽겠지? 그 용이 있는데 용머리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 눈머리를 닮은 바위에 그 머리 부분 배가 그쪽에 보시면 그러면 거지들이 찾아온 거지들이 발길을 뚝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입니다.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용머리를 닮은 바위를 발견하거든 그 대가리 부분 그 부분을 뚝 하고 끊어버리십시오. 다시는 거지들이 이 집을 찾아와서 우리 거사님을 괴롭힐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그 스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몇인데요? 번개 벼락이 콱 내리치면서 폭우가 내리쳐요. 하인들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갔는데 우리 주인이 이제 어쩌지 올라가지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다.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집에도 벼락을 몇 번 치더니 그 고래등 같은 그 부잣집의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대로 거지들이 그 집에 가야 한다. 스님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스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집이 혼나도 되버리고 주인의 벼락 맞아서 죽어가지고 가시다 그러면 그만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천사를 보면 가시다 가시다요. 안 그럼 가시다. 그 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운을 넣어주던 뭐 전청을 하세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번 주까지는 안 춥고, 네. 다음 주는 춥대.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도 최대한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건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삼겨버리면 다 잘라야 되잖아. 네. 그죠? 네. 못하니까. 빨리 갑시다, 유. 아이고, 삼기면은 없어. 저는 39살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할아버님도 원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안에 너는 종의 바로 그 대를 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전혀 믿지도 않고 그러는 할아버지가 저는 싫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냄새를 좀 피우고 그리고 음란을 먹고 하고 입을 부시고 할아버님에게 가면 할아버님은 늘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라도 나가야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은 포기하시고 교회라도 다녀야 하는데 하면서 할아버님 이런 돈을 쓰세요 하면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방으로 쓸쓸히 돌아가시던 할아버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전에 뭘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은 목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목사는 절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됐고요. 의사가 돼서 저는 그만 편안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 도중에 심장 마비가 왔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참 좌절과 절망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저는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심장이 심방위 수축을 하면 심 내부를 통해서 피가 돌아와 심실로 돌아오면 이게 수축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하는데 저는 밑에 게 먼저 수축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수축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뛸 때는 1분에 한 300번 이상을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뛸 때는 20 몇 번씩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심장이 천천히 뛸 때는 자살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차에도 막 뛰어들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 나 언젠가는 빠른 시일에 죽을 거야 하다가 제가 오늘 그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부지런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 할아버님이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계셔서 저보고 지금은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한번 오라고 하셨어요. 늘 죽음을 이제 1년을 살까? 1년을 살면은 참 잘 살 텐데 하는 마음으로 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든지 뛰지 않을 때면은 그래 지금이야마 내 마지막일 거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두 번째 정도 세워진 기도원 같습니다. 1960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만드신 것이었고 제가 지금은 그곳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제가 할아버님이 오라고 해서 그래 어른들 한번 찾아뵙자 하고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는 가보지 않던 제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인천 마가의 다락방으로 차를 세워놓고 원정실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의사였던 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8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셨대. 이 마가의 다락방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놓은 종이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저는 그때 한참 다락하고 뭐 의사에서 뭐 의사로 병원하고 뭐 그럴 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8년 전부터 열심히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8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는 않아서 들렸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그분은 반얀적이 없습니다.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이 다리를 절며 저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앞을 봐라.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종이 저 종이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친 여자더군요. 예,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여자들을 참 싫어합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뭘 봤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아주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또 능력을 받아서 어느 날서부터 막 교회가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북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이 부흥회를 가시면 어느 사람들이 교회 집사 권사들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장모님 음란마귀를 쫓아내야 된대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며 그렇게 그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인인 것 같이 머리를 숙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자꾸 저를 쳐다보던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음란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뭘 본대는 사람이나 뭘 듣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여자가 그런 과의 여자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습니까? 짜증이 났습니까? 난 미친 여자구나 하고 놀랐는데 뒤에다 대고 수그리 내렸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제가 그 밤에 미쳤다고 12시에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대꾸도 안 하고 하여튼 작은아버님을 만나 뵙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제가 좋았어요. 작은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잠을 주무서 못 잡고 뒤에다가 벽에다가 대고 양쪽 이불을 양쪽으로 끼고 앞에다가는 이불을 이만큼 놓고 그리고는 해지는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들어오면 숨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수술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닥에 얼마나 바닥에 묻는지 어쩔 줄 몰랐는데요. 그 여자의 얼굴에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이 밤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고 좋으라고 하셨을까? 아니, 정말 이 여자는 그래 거짓말 여자가 지금 그 얼굴 굽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이러다가 장로들 막 싸우고 부질러고 막 막을 수로 싸우고 하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있긴 계획도 있어. 아니, 자자, 자자. 하다가 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환하게 웃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얼굴은 만들어낸 얼굴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었고 원장실에서 내려와 저 성전에 있는 문을 흔들흔들 보니까 저 지난 크리스마스 추리가 하나가 작은 문하는 게 깜빡깜빡 되고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예비해 오셨던 것 같아요. 깜빡깜빡거리고 불이 없었으면 저는 불을 안 들어갔을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기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비해 오셨어요. 지금도 하이파트에 넘어가 냉골 불고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다고 하면 내 심장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래, 내가 이제는 됐다 아멘 하고 나가야지. 이게 기도 다했으니까 다른 기도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일어나자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몸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말을 왜 그래요? 그걸 말 하나님은 그만 처음에 범죄 이거 백만 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제게 한 번만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 또 달려갈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아 이제 내게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아 이 세상의 끝이구나. 그래 기사를 통해서 빨리 바갈다락방으로 가자. 이상하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를 부축을 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다가 놨는데 그냥 죽어갔어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담담한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구나 하는데 마음의 편안함의 정신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현장에 섰던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죽어서 거의 죽어서 저분은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거를 거부를 해다가 받고 나서 근데 난 저분의 저거를 듣는 거를 듣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행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이걸로 그냥 뭐랄까 밥벌이나 물살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있으면 사람들 베풀어주고 다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법륜스님 있지? 법륜스님도 밖에 나가서 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못 사는 사람들 공부 가르치고 유치원, 초등학교 다 가르치잖아. 그 사람들은 다 계기가 있어. 스님이 된 계기가 있어. 어? 그리고 정법하시는 진정 그분도 진정 스승님 그분도 계기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어느 종교가 문제가 그런 걸 타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계기로 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불교대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저분들의 행하는 걸 나는 그냥 보는 거지 크리스마스 주님 밑으로 가서 기독교가 최고다, 불교가 최고다, 뭐 도교가 최고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다고. 그게 저분이 진짜 뼛속까지 그 하나님이라는 거를 붙잡고 저렇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도 참 많잖아. 난 저분이 행하는 게 참 훌륭하다. 무슨 종교든 간에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지. 이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하나도 안 훌륭해 보여? 근데 저분은 행하는 분이야. 계속 울면서 봤더니 거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눈이 와서 햇볕이 나면 눈에 그 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파란 세수대야 같은 거 하나를 받아놓으려고 쓰레받기 하고 그게 있어서 좀 먹은 것을 다 뜯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걸 갖고 나갔어요. 바로 뒤에 부삽이 하나가 있고 산에 올라가서 깨는데 이게 깨지지가 않아. 깊이 봤어요. 한 시간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보면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바빠요. 이제 여기서 죽었어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묻고 다 씻고 다시 그곳에 앉았어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다 모든 걸 하신다면 나같으면 죽여버리셔야겠어요. 숨을 못 쉬어. 그렇게 나는 숨을 못 쉬어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게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서면은 대인 공포증, 기피증 있는 환자. 저는 공황장애를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 만나면 좋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든든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소망치 않고 살았나?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어. 다 없애버렸어. 용산역 앞 족방으로 달아갔어. 얼마나 좋았는지.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서 아마 한 15일, 20일 낮은 얼마나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울었어요.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았어. 어느 날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된 족방에서 울었어요. 시민들은 꽤 장난하다.
자, 2분이야. 5초. 아니, 아저씨, 저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 10초. 아니, 조금 있다가요. 15초. 아, 저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1분. 저기 우리가, 저도 죄인이고 아저씨도 다 죄인이에요. 1분 15초. 아, 십자가 가요. 아, 참 짜증나게. 잠깐만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지도 못하고 쿵쿵대다가 2분 됐다. 네. 땡 하는 거. 얼마나 참 엄하기가 짝이 없는지. 야, 한 잔 더 마시면 5분 줄게. 예, 그럼 아직 쉬지 마세요. 술을 따로 놓고 아직 쉬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범죄에서 쫓겨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 이거 이 물로 다 없애고, 물로 다 멸해버리고, 그래도 남아 또 불로 멸해버리고, 그래도 내 예수 그리스도 주셨구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당신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녀예요. 그래, 이 밤에 바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 얘기를 해야겠다. 반전 또 보세요. 그 반전 또 하시는데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죽어가기도 했어요. 피를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요. 아, 이제는 죽는구나.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난 더 살려놓으면 안 돼.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이 길 못 갈 테니까 절대로 살려놔선 안 되고 나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해도 해도 안 돼. 해도 해도 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안일옥의 소고기 국밥을 한 그릇만 먹으면 자, 나 데려가면 이 소고기 국밥 딱 한번 먹이고 하나님 날 데려가면 좋을 텐데 난 그러면 소고기 국밥 하나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텐데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 그러면 살아가다가 애들에게 매 맞고 깡패 애들이 애들 빼낸다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지하실로 들어가서 그 하여튼 저는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은 그런 걸 뛰어갔다고 한다고 하네. 뛰어간 걸 날라갔다고 한다고 하네. 저 10%도 안 해요. 10%도 안 해. 여러분들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 세계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10분의 1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날 꼭 그대로 불러주셔야 해요. 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저 여기서 끝내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나 남은 산 동안 만큼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어요. 저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잘 닦아줬어. 정말 닦아주는데 왜 이렇게 울음이 나는지요. 근데 이 대야에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큰딱한 걸 울었어요. 이 아저씨가 그분들은 굉장히 많았다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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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금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느 때로 보내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음껏 쓰면서 살던 그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문도 잠궈놨대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막 드리고요. 그래도 또 차가지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나같이 설교도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 못하고 표현도 못하니 말해서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위치까지 왔어요. 저는 이거 싫어요. 이거 다 싫어요. 제일 그리운 게 그때도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돌아가려니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물론 다 때려쳐버리고 밥을 잃어 가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집에는 많은 식구도 같이 살아요. 충성과 연락 사람도 같이 살아요. 그리고 추억하는 분도 살아요. 마음으로 추억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애들 가을들과 함께 살아요. 지금은 제가 과일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지만 예전에 과학과 과학과 학생들 다 괜찮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교회에 선언을 했어요. 내년 내 후년
조금 더 하려고들 막 그냥 애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이 왜 은퇴할 때 뭐 은퇴 자만심서부터 해가지고 번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얘기했어요. 3년 가까울 때 2년 반 됐는데도 하여튼 어쩌다가 없어질 수 있을 거다. 교회 네 번 설교하다가 어느 날 서울 쪽 세 번으로 바뀌고 두 번으로 바뀌다가 어쩌다가 한 번 바뀌면은 아, 저 사람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다가 그냥 없어지면 아, 저 사람은 노숙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이제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군목사가 단목사가 돼서 내가 잘 훈련을 시킬 테니까 단목사로 세우면 된다. 그러니 오늘 이 자진 오늘 어떻게 저도 가지 못하나 못하고 소리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정말 그 삶을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예전에 가짜로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마다 가서 쌀을 얻어올 때 노숙자들 먹이고 밥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쌀을 얻으러 올 때 쌀을 얻으러 갈 때 나중에 사실이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숙자들은 밥 때 쌀을 이 소리를 왜 하는지 그러면 이분들이 또 전화 안 받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말 마지막은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서 거기 단호하게 3년 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하다 보면 막 한참 있다 싸면은 그게 헷갈리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수학을 줘야 되는 거. 근데 그런 게 요즘 그런 게 다 없어 막. 아, 안 써졌어. 이건 안 된다고 해도. 그리고 어디 갔지? 아, 나무를 잘라라 했더니 이거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찔러 죽이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인격이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든 시절이 그리워요. 정말 그런 시절이 그립대요. 지금 너무나 전부 다 존경하고 살잖아 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학생이들이 많기 때문이야.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리가 이렇게 없는 그분이 저에게 음식을 하면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40일 하느냐 사람들 너네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40일 하느냐 너 며칠을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저분의 기분이 느껴져. 옛날에 그 두들겨 맞고 그런 시절에 저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며 저는 금식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몸이 쑤셔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열흘 이제 2주 17일 18일 야 이제 3일 남았구나. 나는 뭐 아무것도 뭐가 내 정신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마가리 다락방도 밑에 양을 키워서 양의 젖을 짜서 파는 그리고 떡을 만들어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18일째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며느리도 박사학위를 받고 할머니는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한 다리 하나가 없는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걸 깨버리냐고. 아니 법석을 폈어. 생각보다 어떻게 우리가 음식하면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난 기능을 했어. 내는 죽일 시작서부터 난 죽일 놈이야.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녀석이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는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졌어요. 밤낮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길 여기까지 다 버리고 왔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안 왔어요. 그러면 기도에 대응을 못했어요. 아주 빛나게 쌓여도 제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너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의사님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은 다 부목 장로들은 다 부목사들이 이 신방을 하고 제가 신방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 계단 밑에 이제 판을 막아놓은 무숙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일 먼저 가서 하고 나머지 병든 사람이나 제일 가난한 사람을 해요. 제가 제일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장로들은 아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하면 됐죠. 뭘 또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정말 최단의 집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5분 전. 예, 알았습니다.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 집에 갔는데 이 목사님 우리는 생수조차 대접할 것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접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커피는 대접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는 지금 안 먹어도 안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예. 제가 커피를 달고 먹고 달고 달고 먹는 사람. 그러니까 커피를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한 잔을 다 주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 커피를 시켜 먹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게는 아무 매력이 없었어. 그저 뭔가 아닌 그저 커피였어요. 꿀꺽꿀꺽 마시니까 그 가난한 엄마가 장님인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어머니 한 잔 더 받으려나? 그래서 한 잔 더 마셨어요.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작년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 죄송해요. 약속한 걸 이렇게 잡고 하나하나 성령님 중에 분명히 모셨어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저런 분이구나.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녁 때 오시라니까 벌써 오셔. 저는 전 모든 것을 아니 한성님 저녁에 오실 때는 왜 벌써 오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아유 눈물 나게 감사해요.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좋구나. 아니 저녁에 오실 때는 원하셨어. 아, 나 열심히 했는데 나도 야 거기까지 언제 가서 저는 냄새가 나는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아니 저녁에 오시라 했더니 왜 벌써 오셔? 애들 미국 있다가 두 부부만 먼저 다 됐다고 벌써?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그래요. 오빠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저는 문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에이, 교회 할 때 그렇게 굶을 때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아니 나 돈을 벌고 살았어. 하나님이 저녁에 온다고 하시는 건 무슨 일 없었어요. 쇼핑백에 저거 지금 한담이 우리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야. 그러면 오빠는 스탠퍼드 대학 앞에 그 몰들에 가서 좁은 데 가서 다 맞춰 입고 캐시미어로 다 맞춰 입고 뭐 입고 이러고 다녔잖아. 그거는 아니더라도 오빠 200만 원짜리 캐시미어 옷을 사왔어. 그리고 노트도 하고 또 잘 입고 다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등벗을 벗어버리고 그걸 입으니까 아 귀티가 나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만 나갔는데 그걸 가 입고 이제 또 나갔는데 이렇게 나갔는데 큰 길을 가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가 추운 겨울에 티셔츠 하나 입고 조끼 반팔 조끼를 입고 앞바닥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이 철렁 내렸더라고. 도대체 왜 또 저기 앉아 있을까. 좋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짜증이 나서 뒤로 돌아설까 하는데 이
아래 있는 사람 다 잡아서 갈 필요도 없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산다니까? 근데 다 개인차 사람마다 다 그걸 여행하는 게 다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어떤 사람들이 절에 가고 어디를 가고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인생도 만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주워가지고 더 이상 기도 못하고 축복해주고 아 짜증나 이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워가지고 뛰어서 오는데요. 옛날에 그 두들겨 맞고 또 굶어가면서 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그러지요. 그 악한 사단의 얼굴은 그대로 예수님의 얼굴도 아닌데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눈을 띄어버리고 막 달려 돌아와서 주님이었을까? 주님이었을까? 내일은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내일은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식 왜 여기 앉아있어? 아니 이제 오전에 오는데 주님은 고맙다고 하셨어. 가만히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 저는 삶의 해결이 있지만 이 생각 저 생각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 엄청나게 큰 교회 수도 없는 많은 교인들 기가 막힌 좋은 자들 정말 십자가 앞에 서는 자 누구 앞에 서는 자 아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며 너희 앞에서 다 저렇게 그러는데 그냥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재난을 주의 종으로 심지어 너무 많아요. 이걸 떠오르는 부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분은 이것을 살아낼 때 그래서 부분은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 수많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축복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른 것들은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 수도 없는 많은 교인들 기가 막힌 좋은 자들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 복음 앞에 서는 자들 아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며 복음 앞에서 아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진정한 복음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복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비로소 살아낼 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축복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설탕물 초콜릿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 다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키워 죽이고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 예수님은 뭐가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고 살고 무엇을 소유하고 살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줄래야 줄 것이 없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에서 그때 주님 품에 안기길 바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늘 설교할 때 입던 이 옷을 입혀. 그리고 교인들 무덤들 사이에 그 사이에 무덤 입 분봉하지 말고 그 안에다가 그냥 그렇게 집어넣고 반 하나만 세워놓으면 돼, 박보영 목사.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비석 조그맣게 하나만 세워줘.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그럼 난 행복할 것 같다요. 정말 제 인생은 그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일 겁니다. 신앙의 가짜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아,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강의를, 뭐 이분이 강의라고 그럴게요.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행함을 배웠고요. 행함을 배우고, 행함이 없는 건 다 필요가 없다. 아무리 많은 성경책이나 뭐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읽고 그래도 행함이 없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저는 실천을 지금 뭐 그냥 한 구절이라도 그냥 행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듣는 거고,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채환 씨의 그런 명상도 듣고, 또 어느 날은 그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는 광호 스님 얘기도 듣고, 또 이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다 뭐 증문지탁 하는 법륜 스님 강의도 듣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들었다 해서 저는 교회만 뭐 어느 거에 뭐 북한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이 얘기하든 다 저는 저 가슴을 탁 때리는 게 있으면 그냥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요거는 박보영 목사님을 저는 참 그 어느 분이 저에게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이거를 저에게 이분을 알려주시고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정법 강의라는 걸 들으면서 또 그분이 또 저를 때릴 때 좀 많이 또 울었던 것 같고, 또 명상, 빈명상이라는 거를 또 하면서 또 한때 제가 또 울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멘토이고 저의 스승이고 모든 제 앞에 오는 모든 인연들은 저를 다 가르치러 오신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댓글 하나하나에 전부 다 저를 때리고 채찍하고 김선생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뭐 제가 이걸 박병 목사님 걸 들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이라고 또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또 방호수님을 들을 때는 또 아이고 저 사람은 또 불교에 또 미쳤네, 어떤 사람은 지나가시다가 제가 광우스님 거를 듣고 법륜스님 걸 들으니까 저 사람 불교인가 봐,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또 정법강의라는 걸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이런 걸 캐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저 김 선생님 저 사람은 무슨 도인인가 뭐 그런 걸 듣나 봐.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현진 씨라든지 또 채환 씨라든지 그분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아 뭐 저 사람 왜 저런 데만 치우쳐서 듣지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든 게 다 저의 공부입니다. 모든 게 다 저의 공부고 부족한 거를 이만큼씩이라도 그냥 지혜의 양이 질량이 조금이라도 제가 질량이 유치원생이면 또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의 질량이라면 또 중학생 질량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질량 이렇게 질량이 높아가고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 들은 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 박병 목사님도 찾아가 본 적 없고 정법 강의 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 없고 또 채환 씨나 우현진 씨나 또 법륜 스님 어떤 분한테도 저는 찾아간 적은 없어요. 왜? 저는 찾아가서 물을 만큼 여기에 그 이 이런 법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 뭐 뭐라 그래야지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이런 거가 그것만 갖고도 저는 행하는 게 듣는 건 이만큼 늘어놓고 행하면 이만큼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안에서만 찾아도 다 찾을 것 같아서 아직 제가 가서 물어봐야지 뭐 여쭤봐야지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아직 없고 이것만 들어도 저한테는 지금 너무나 많이 배움이 되고 벅차고 그래서 예 제가 어느 날은 아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제가 질량이 높아져서 더 이상 이 법문이나 이 안에 있는 걸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안에서 제가 배울 수가 없어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다면 그런 날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뭐 진정 목사님이라든지 뭐 어떤 분도 저는 뭐 그 참 저는 허경영님 것도 잘 봐요. 그 허경영님도 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뭐 밤마다 뭐 우주를 갔다 온다 뭐 이런 축지법 쓴다 이런 거는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저한테 저를 가슴을 때리는 말이 있으면 저는 그 허경영님 강의도 참 좋아하게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의 국한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일상이 저는 이렇게 똑같아요.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뭐 시래기를 하고 뭐를 하든 간에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늘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 강의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저를 탁 터치를 하고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또 입으로 또 행동으로 모두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바람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아픈 사람들 감싸주고 이런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밝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은 그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볼만 하다라는 그런 거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지 마세요.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느 종교를 믿든 어느 종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음 바르게 저는 그러거든요. 자연과 우주와 저는 뭐 통틀어서 얘기하니까 또 부처님은 부처님 알라신님은 알라신 또 예수님은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른가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바른 건지 아닌 건지 분별이 안 서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성장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없고요. 다 그게 경험으로 인해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도 마무리 짓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징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